하지만 미혼모가 되는 사연이 뭐예요? 아이 아빠랑 연애하다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키워줄 능력이 없다고 양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양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혼자 무지기닝하다 그 남자. 아 진짜 혼자서 해야 되는 사안이구나. 야 정말 쉽지 않은데. 진짜 멋지다. 근데도 끝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런 거. 그래요 진짜 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. 지금 어디서 지내요? 아, 집이 어디예요? 시설에서 지내요. 미혼모 시설에서. 아, 현재 미혼모 공동생활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언제 나가야 돼요? 그 이자 시설. 내후년 1월에 나가요. 아, 얼마 안 남았네요, 진짜. 네.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. 네. 몇 살이죠? 저 29이에요. 이제 시작이에요, 이제. 저는 29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29가 되고 싶어요. 이제 인생이 시작하니까 이런 멋진 아기랑 같이. 젠, 뭐 좋은 거 봤어? 젠이 탐내던 건데. 나도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? 아빠는 지구 연락 아이 한 번만 연락 원래 한 번만 원래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만져볼게 고 시설인데 한 번만 만져볼게 언니가 있을 수 있어요? 눈 안 마주쳐야지. 똑똑똑 여기요. 넘어갔다. 이런 부분이 말을 안 하는 뿐이죠. 애교해 저한테 있는 애교 없는 애교. 아, 이거 안 되나? 잘 키우면 자, 2탄. 다시.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? 주변에 사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 거? 준다. 쟤, 이게 쟨 거 아니야. 쟨? 이게 형 거야. 형아, 뚜뚜 가져왔어. 형아, 진짜 줄든 말든 약올려? 아, 어떻게 해주는 거야, 진짜. 형 거야. 한 번만 갖고 놀게 해주세요. 짜잔. 제니 형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만들려고 하는데. 지금 무슨 일을 해요? 지금 아직 일을 안 해요. 아 그렇죠. 아기가 어리니까.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니까. 시간 제약이 좀 많고. 맞아요. 아르바이트 같은 건 더 힘들어요. 왜냐면 애가 있으니까. 그렇죠. 얼쑤. 이번에는 어떤 소리를 넣을까요? 진짜 키스를 배워라. 키스를 배우면 정말 어디에서도 살 수 있어요. 특히 저게 네일을 이런 거. 감사합니다. 현실적인 조언이네요. 한번 배우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. 맞아요.